백봉구 꽃이 한창 가요. 이 꽃을 해가 지면 오므렸다가 그 다음에 해가 있으면 폈다가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꽃이 오래 가네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백봉국을 좀 풍성하게, 그러니까는 얘는 밥이 너무 작아요. 처음에 얘를 샀을 때도 얘가 완전히 묵둥이였어요. 요다육이는 제가 예쁘른 다육에서, 예쁘른 다육인가 예쁘른 식물인가 해서 이 묵둥이를 한번 진짜 착하게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도 샀고 베라긴주도 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백은모도 그때 샀어요. 사장님이 꽃이 예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는데 좀 밥이 작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얘는 어정쩡하게 밥이 작으면 조금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약간 길이감이 있는 화분에다가 처음부터 좀 풍성하게 심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백봉국은 약간 조금 대품으로 좀 많이 좀 밥이 많은 아가로 사서 다시 한번 키워볼 생각이에요. 해리와슨 금 제가 사과 염은 지금 차광을 해주고 있죠. 염은 차광을 해주고 있고 요은석은 지금 물을 잘 먹여서 갖고 나와서 그런지 아직까지 지금 뭐 다른 그 화장이나 이런 건 없고요. 로스코프는 분갈이 맞춰가지고 거리대에다가 갖고 왔어요. 제가 로스코프 영상을 송출은 지금 그 최근에 해드렸지만은 사실 분갈이는 거의 열흘 전쯤에 했어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좀 이렇게 화분을 좀 놔뒀다가 밖으로 갖고 왔고요. 저요 녀석은 이제 목대가 휘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제 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를 약간 등지고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스코프 천물을 줘야 되는데 이요 정도는 천물을 줘도 돼요. 왜냐면 화분의 안쪽에 지금 롱분이기 때문에요. 다육이 얼굴에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고 화분에다가 줄 거기 때문에 천물을 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분갈이 한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데 사실 오래됐어요. 지금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른 데다가 물 떨어지면 안 되는데 딱 여기만 들어가야 돼. 먼지가 엄청 날려. 선물을 지금 롱분이에요. 근데 이제 롱분은 나중에 분갈이를 할때 그때 이제 빼내기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래서 제 로스코프 분갈이 한지 지금 근 열흘 가까이 되어서 제가 화분에다가 물을 주었습니다. 거리대 다육들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색을 계속 빼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예전을 생각하면 지금 시간에 벌써 이렇게 색을 빼거나 계절적으로 이제 5월이기 때문에 벌써 색을 빼는 그런 계절은 아닌데 제 기분에 자꾸 다육들이 색을 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오색기린초도 색감이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 색을 빼고 있고 마가리금도 색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햇살이 강해갖고 지금 탈색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성장하라느라고 진짜 색이 빠지는 건지 그거를 제가 가늠을 못 하겠어요. 예년하고는 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뭐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희성 자 이렇게 얘도 좀 복토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뿌리가 막 보이죠? 얘 복토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댓글을 어떤 댓글을 받았냐면은 방울복랑이 시름시름 아파서 마음이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방울복랑은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소품 방울복랑으로 마지막으로 구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던 방울복랑인데 방울복랑은 2019년 제가 동네 화원에서 한 3개를 구입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장을 가서도 구입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방울복랑을 똑같은 컨디션을 3개를 구입했는데 그해 여름이 오기도 전에 순차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방울복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드리면 또 실패하고. 근데 희한하게 저희 엄마가 뭔가 더 해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엄마는 방울복랑을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상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난 다시는 안 키우겠다 했는데 2020년 6월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 엄마 아빠 모시고 조인폴리아를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 방울복랑을 마지막으로 사요. 그래서 내가 이게 끝이다 하고서는 얘를 여기 사서 이제 28일 날 여름 직전에 장마 직전에 커팅을 합니다. 여기 커팅 여기 자국 있죠? 커팅을 해갖고 여기 아래다 내려요.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키우는데 진짜 뿌리 내리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진짜 몇달 동안 뿌리가 안 내려갖고 아 얘네들이 쉬운 애기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었지만은 저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했어요. 약간 옷자라는 증상들 있었습니다. 제가 이오다육이를 자꾸 실패하니까 베란다 안쪽에다가 해가 잠깐 들어오는 자리에다가 놓고 안 내놨거든요. 밖에다 안 내놓고 그냥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지금 약간 옷자라면서 성장세가 조금 빨랐어요. 조금 빨리 자라는 편 이렇게 엄청 웃자랐죠?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완전히 자신감이 붙으니까 거리 내놓은 거예요. 얼마 2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요 방울복랑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방울복랑이.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랑 똑같은 증상을 지금 앓고 계시더라고요. 활착이 안 돼. 그리고 물 반응이 없어. 이제 근데 새 수는 이렇게 돋아갖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얘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긴 해. 그런데 물을 주면 화분이 오랫동안 젖어 있어. 그거는 뿌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활착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뿌리 활착이 안 돼도 다육들은 새 순을 이렇게 틔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늠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원인을 잘 몰라요. 저도 뽑았다 다시 심었다를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만약에 나한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저는 일단 다육이를 화분에서 뽑은 다음에 그냥 뿌리를 충분히 그게 몇 개월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 동안 그냥 말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증상을 겪었고, 저도 이제 극복하지 못해갖고, 저도 그냥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사실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잘 몰라요, 지금도. 그냥 저는 보통은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쟤를 위해서 뭔가 해주진 않았고, 다만 뿌리 활착을 하라고 베란다 안쪽에다가 좀 오랫동안 뒀다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물을 좀 정기적으로 챙겨 매겠다는 거, 그다음에 뿌리 활착이 완전히 끝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리대에서 이렇게 서서히 햇빛에 적응을 시키면서 키우고 있다는 거. 그 정도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어떻게 키우세요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게 바로 저 방울복랑이랍니다. 이렇게 간혹가다 자기 혹은 자기 환경과 맞지 않는 다육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수연이 키우기 힘들고 집시 연봉 잘안 되거든요. 근데 댓글 보면은 진짜 아무렇게나 키워도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수연이 여기 있네. 안녕 수연아. 얘는 그래도 조금 예쁘네. 제 수연이가 보통은 안 이쁘거든요. 안 이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요 프리티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다육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많이 못 보는 그런 다육이기도 한데, 자, 요 프리티 지금 요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아래로 늘어지게 이렇게 키워요. 다시 위쪽으로 꺾어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행잉 화분에 심는 것도 괜찮아요. 이 프리티들은 잎꽂이도 정말 잘 되고, 색감이 이렇게 예쁜 녀석들. 저는 제가 특히 더 사랑하는 다육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다육 생활 시작했을 때 2000호 국민포트로 정말 많이 판매를 했었던 그런 다육들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농장에 가면은 그 농장 사장님들도 자신이 처음에 다육 생활 매니아 생활 시작했을 때 그때 많이 봤던 다육들을 더 그런 다육에 더 많은 애착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방울복랑 제가 이제 키웠던 거 키핑장에는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엄마는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 방울복랑이 엄청 많고 특히 좋아하셔갖고 또 많고 이래요. 그리고 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진애 다육에서 대푼 방울복랑을 분갈이를 해갖고 왔는데
방울복랑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키워서 그 애를 잘 키웠나 이런 게 저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키웠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은 게 아까 보여드렸던 저 녀석. 저 녀석을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 다육이를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방울복랑 혹시 잘 키우는 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혹은 나는 실패했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괜찮더라 라고 하는 경험들, 지금 후배 다육맘님 혹은 방울복랑 때문에 속 썩이고 있는 다육맘을 위해서 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 오전 거리대에서 방울복랑 이야기, 그 다음에 제 그 예쁜 프리티 이야기, 제가 잘 못 키우는 다육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